하신 분들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슬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십하나요? 오늘 월십은 저녁에 하도록 하고요. 어제 프리미엄을 질렀습니다. 오늘은 좀 뜬금없지만 약간 힌트를 주자면은 이걸 할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에메란 쇼군 돌타우트 비에메란 임진왜란 모드 북벌전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시작하도록 하지요. 와, 근데 쇼군 돌타오는 저번에 16일차 후부터 얼마나 지났죠? 억수로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씨,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네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갑시다. 세이가 아, 오늘 대구는 비가 그쳐갖고 상당히 덥네요. 그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온다고 하던데 뭐 비가 그쳤으니 조금은 덥지 않을까 싶네요. Beauty and harmony governed by one eternal law. All that begins must end. The reign of the old shogunate is over. Jumbo의 지방에는 비가 아직 안 왔나요? 대구는 너무 더웁습니다. 갑자기 확 더워지네요. 저는 대구 삽니다. 저는 대구 삽니다. 어릴 때는 이제 서울에 좀 살았다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좀 살았다가 다시 고향인 대구로 내려왔죠. 그에 비해서 사투리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쇼군 돌타워 생방은 진짜 오랜만인데? 북벌정책이라 사투리 방송이요? 아, 사투리도 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어색하답니다. 자비노한테 모미지니 소마를 미카게이시.
자, 비밀란 이제 통일을 했지만 이제 오늘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비밀란으로 조선이 일본에 이제 도교를 먹고 조선 막부를 세웠지만 비엠은 거기서 거치지 않고 이제 북쪽의 오랑캐놈들을 때려잡으러 가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조선 막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북쪽의 오랑캐놈들을 싸그리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BM 조선은 벌써 통일을 이루었지만 뭐 BM 조선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북쪽에 오랑캐놈들이 남아있지요. 모든 병력을 보내서 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벌정책 합시다. 현재 BM 조선은 일본의 야미와사를 먹고 미시로를 먹고 교도를 먹고 저번에 이제 통일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BM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쪽에 사는 아주 오랑캐놈들을 세력 엄청 큰 오랑캐놈들을 두들겨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나오면은 그 BM이란 이거 뭐냐 시즌3겠죠? BM이란 시즌3 때 만약에 그 뭐냐 임진왜란 모드가 업데이트 되면은 BM이란 시즌3를 찍을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가 저쨌든가 저기 도쿠가 놈들과 전면전을 준비하도록 하죠. 중간에 첫번째는 이 섬입니다. 이 섬부터 없앱시다. 도쿠가 전쟁에서 저희는 큰 승리를 이끌었고 먹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열라 재정비하도록 하죠. 야 진짜 오랜만인데 쇼군 실력이 어디 가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거죠. 뭐지 왼쪽 위 농가 두개 건설 안돼있고 농가 두개 건설 완료 그리고 불타는 거수리 건설이 안되는게 상당히 많네요. 자 시장 지어주고 농가 업그레이드 농가 업그레이드 시장 그리고 서원 일단은 이제 뭐냐 차후갑사들은 이제 반자의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더이상 두려울게 없습니다. 자 언제나 평화로운 한반도 이놈의 한반도는 털릴 일이 없는 것 같아. 한번도 한반도가 넘어간 적은 본 적이 없다. 자 반자의 가능 그리고 이제 각종 최고 건물 건설 가능 창병이라 창병도 찍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검압소에서 모든 지방의 억제력부터 올리도록 하죠. 다시 한번 골치 아픔의 시작. 우라이버님 어서 오십시오. 보자 다시 골치 아픔의 시작. 아 뭐하니 윽수로 맞네. 뭔 놈의 말이 이렇게 많은 거요. 누가 이렇게 많이 먹으래. 하나 건설 안 돼있네. 대형 왕립병영 건설하고 보자. 시장이 아주 그냥 잔뜩 건설이 안 될거야. 몇개 남아 여분식량 3분의 1이라고 이란문은 56. 크으, 무슨 놈의 식량이 56이 남냐. 최고인데 됐고 시장 뭐 다 올려. 돈 아주 그냥 쏟아지게 벌어보자고. 돈 어디까지 벌어봤니? 자 군항 군항 말고 대형 무역항 올리고 농사 짓고 시장 농사. 야 뭔 놈의 여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많지. 다 됐나? 대충 다 된 것 같네요. 끝! 생방인가요? 생방입니다. 이제 약한 날은 없습니다. 약한 날은 벌써 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BM조선의 영토는 이 정도가 됩니다. 일본 본토에만 BM조선의 영토는 이 정도고요. 또한 한반도 역시 우리 거죠. 역시나 우리 거죠. 총 BM조선의 영토는
몇 개지? 113개 번거지는 한성부만 한성입니다. 그리고 쇼군이죠. 친위대하고 니온마루가 건조 가능해지고요. 다음에 바다의 주인. 여기서는 바다의 주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님의 훌륭한 뜻을 이어받아 BM 조선이 되었죠. 현재는 일본까지 일본까지 지배하에 있습니다. 벌써 캠페인 승리를 한 상태고요. 이제 북벌 정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다 조선이에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BM 조선군은 완벽하게 지배를 하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뽑고 있는 중이죠. 일단은 전투 준비가 되기 전까진 좀 더 기다려야 될 텐데 사단들 이제 저는 이 풀로 이제 가득 찬 부대를 사단이라고 일컵니다. 이제 이 사단들로 여기 이 큰 섬 하나 또 먹도록 하죠. 여기가 정확히 무슨 지방인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쇼군 돌타워 생방은 정말 오랜만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거를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들 병사 다 빼고 사단들 병사 싹 다 빼고 혹시 모르니 3사단만 3개 사단만 움직이겠습니다. 병사가 병사인지라 약간의 잡내기 좀 있네요. 갑시다. 검은색은 뭐요? 세금 면책구역입니다. 세금 안 내는데. 자, 옵니다. 도쿠가 놈들이 드디어 옵니다.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무시받고 가만히 있으면 BM이 아니지. 이런 종 갓나 새끼들! 도쿠가에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갑시다. 허! 결국엔 다 배신하고 뭐냐? 도쿠가 혼자서 덤벼? 야, 다른 나라는 안 쳐들어오겠다 이거네. 다른 나라는 도쿠가 다 그냥 버렸는데? 다 배신했네요. 도쿠가하고 대조선 BM을 BM조선 연맹을 맺자 했는데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그냥 니 혼자 가라. 지 혼자 가라. 아주 훌륭합니다. 도쿠가를 먹어 3킬 명분이 생겼으니 이제부터 총공격에 들어갑니다. 도쿠가 본당까지 일직선 이제부터 총공격에 들어간다. 어? 사나다 밤은 또 이제 들어오시는구만. 저쪽에 저 교토를 빼드시겠다. 좋습니다. 아니네, 전면전이 시작됐네. 모든 국가와 전쟁이 시작됐네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은 쟤는 압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직선으로 밀어야 합니다. 자, 일단은 해군부터 압박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죠. 저희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20톤? 약 한 20톤 정도? 아따, 전 나라가 공격하다가 공격을 하는구만. 오케이, 한번 전면전 한번 신명나게 한번 즐겨보자고. 자, 니들 이러면은 우리는 전면전이지 뭐. 자들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기에 전면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뛰어넘어야 되면은 지원 사단을 부르고. 야, 얘는 뭐 그냥 최강이네. 됐고, 일단 여기를 넘어가려면 강습작전을 벌여야 되는데 전방에 보이는 도쿠가와부터 싹 다 밀도록 하죠. 이제부터 지면은 BM조선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프로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35 무리고 군대 매수! 내 돈을 받아라! 자, 다음 턴에 군대 매수하고. 이건 뭐야? 닌자. 어? 폭탄이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보자, 뭐부터 보내야 돼?
오랜만에 해서 정신이 없네요. 읍성매수 45% 되나? 읍성매수! 어, 안 봤네요. 대단한데? 일단 포위하고, 사단 두 개를 일단 여기 포위하고, 자, 사단 두 개를 여기를 포위하고, 어, 니는 역습에 들어가자. 육군 갑사함 옆부대, 니들은 옆에 가서 바로 저거 그냥 꺾어보고, 네 부대 충분하다. 가자. 모바일 거파 극혐. 잠시만요, 랜선이 뽑혔나? 요즘 인터넷 렉이 심하네. 언제부턴가 버퍼링이 엄청나게 심해졌네요. 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우, 힘들어. 갑시다. 오랜만에 전투라. 크으, 나쁘지 않네요. 쓸 수 있는 갑사는 한 부대. 그래갖고 많은 짓은 못하겠지만 시작하도록 합시다. BM이 돌아왔습니다. 일반 화질로 보면 이게 멀쩡하더라고요. 어, 버퍼링이 일반 화질로 보면은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어, 버퍼링이 왜, 그냥 버퍼링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다 하시면 됩니다. 어, 버퍼링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SSD를 지금 용량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렉도 좀 걸리네. 하긴 뭐 오랜만에 했으니. 왜 이래 갑자기 머리야. 자, 일단은 됐어. 갑시다. 버퍼링이 아주 그냥 심연나게 걸리는구만. 됐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버퍼가 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반 화질로 보면 그나마 나왔더라고요. 버퍼를 해결되나 싶어 위에 한번 안테나 보고 왔어. 예, 어서오세요. 됐나?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어? 피해 굶주린 우리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어,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없애는 키가 뭐더라? 오케이, 이거였구만. 시작합시다.
IBM 패밀리 병광을 영광을. 아, BM이란 시작하도록 하지요. 뭐? 벌써 일본 세력의 절반을 먹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합시다. 범퍼가 엄청나긴! 그러게 말입니다. 범퍼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생기더라고요. 왜 생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만큼 많아서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갖고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750명 야리아시가루 수비대 750명 그리고 죽여달라고 날뛰는 각종 병사 몇천명 또한 쳐들어갈 조선군 병사 약 한 6천명 자 또한 지원군 조선 일본 용병대 한 사단 자랑스러운 조선군의 표식을 달고 돌진하는 이게 클라스지요. 저희 방송은 사병사 수가 정말 더럽게 더럽게 많기 때문에 렉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진짜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기본 몇만 명 전투가 기본이라서 시작하도록 하지요. 지원이 아직도 덜 들어왔네. 와따 이건 뭐 물반 사람 반이구만. 축제다. 한에 지장 없나요? 전술자거나 플레이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렉만 있기 때문에 전투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는 점. 전술에는 제전술 자체가 이제 렉을 있는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전술 같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게임 플레이한테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그러십니까? 전문가끼리 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랜만에 키가 살짝 까먹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볼까. 집결 여기 보면은 무슨 삼국지를 방불케 한다니까 이제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부대수. 야 이건 뭐 거의 깃발 부대 수준이구만. 둥두둥 허헛 거북선이랑 화차형 신기전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신기전 아마 근처에 공병사단이 있으면은 보여드릴 수 있을거예요. 네,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공병 사단을 어디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뭐 찾아보면 되겠죠. 이동! 사단장의 위험을 보여주시. 아. 사단장이라면 병사가 몇 명이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격하지 말고 놓자. 포위를 시작하라. 자 우리 일본 조선 일본군 용병대 이동 중 아시가루 및 사무라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의 수는 몇만에 이릅니다. 약 1만 1120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뛰어가는군요. 오늘 뭐 신명 났다? 오랜만에 출정이니 그러기도 할 거지. 거의 제가 지금 한 달 만에 쇼운 돌타를 하네요? 진짜 축제인데 축제? 축제 같은 분위기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즐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숲 전체가 아군이야. 자, 적군 한번 볼까? 어허! 여기도 잔뜩 있구만! 클리닝이 필요하겠구만. 야 성 밖으로 나와. 다이다이 갑시다. 화면이 깨지나요? 화면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서지지 않는 이상 깨진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은 깨지면은 바로 워십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심하게 깨진다 그런 얘기 해주세요. 이제 깨져갖고 이제 형태를 못 알아먹겠다 뭐 그런거 그런거 빼고는 깨졌다 하면 되지. 원래 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가 2만인데 병력 수만 2만이 2만 한두 병이 아니야 2만이야 까지요. 현재 성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우리의 조선 정규병대 왼쪽으로 보이는 게 조선 일본군 용병대. 물론 일본군 용병대가 수가 더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병력이기 때문에 알죠? 아 조금씩 픽셀화? 아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요. 아 방송을 기존에 2000 이거 뭐냐 3000K가 아니고 아 2000K가 아니고 3000K로 켜서 렉이 걸리는 거구나. 역시 아프리카의 최적성은 경이롭다니까. 자 등에 보시면은 전부 BM조선의 표식을 달고 있습니다. 쫙 1만명이 말이에요. 약 용병대 1만 정비되면은 들어가도록 하죠. 그렇죠. 진짜 제가 생각하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더럽게 많군요. 바글바글한데. 사무라이를 먼저 보낼까? 시가루부터 먼저 보낼까? 사무라이? 사무라이 아시가루 사무라이 아시가루 어느 걸 먼저 보내볼까요? 어차피 이 아들은 다 죽어도 되겠는데 홍해 많음. 여기는 이제 일본군 상황이었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BM조선의 전규병대를 소개하겠습니다. BM조선의 정규병입니다. 전부 다 두정갑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환두대도라는 엄청나게 큰 대도를 휘두르며 싸우는 걸로 유명한 조선 정예 살수들입니다. 살수 약 6천명 또한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의 대장들 신궁들 화살의 달인들 우리의 자랑스러운 갑사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놀아볼까. 일단은 약간 전마들 한번 견적을 한번 봐봐야겠죠. 바로 전쟁을 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좀 즐기면서 가자고요. 자는 아직도 들어오고 있네. 언제 올래? 세오라 네오라요? 자 와서 대기하고 그러면은 골라봅시다. 어느 놈을 보낼까요? 너 나와. 750명 아시가루 한 부대 준비. 조선하고 기원병 내가 나 그린 유닛. 그렇지요. 혼자 보내면 좀 그러니까 야 양쪽 사이드 나와. 아시가루 총 2250명 맞나? 1500명에다가 750명 다니까 2250명 맞네. 야 돌진하라! 자 일단은 2250명으로 가볍게 원이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은 다 죽여도 상관이 없기에 또한 갑사 어디갔어? 갑사 갖고 이 거리에서 성안의 병사들을 줄이라고 명령하죠. 물론 아군 일본 용병대까지 다 쏘라고 할 겁니다. 일본인은 이참에 사람 수를 확 줄여버리자고. 이동. 저는 순전히 핵 치트 트레이너 없이 키운 병역이며 언니 실력으로 이까지 온 병사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성장 과정이 궁금하시다면은 유튜브에서 제 이제 이거를 치시면은 나옵니다. BM에란 시즌 쇼군 돌타워 시즌 2 BM에란 를 1화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요? 이거는 이제 적군들인데 덤비다가 우리 갑사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가셨습니다. 갑시다. 시작하도록 하지요. 2250명 공격.
간단하게 성묘께 먹고 아마 렉이 터져갖고 말도 안 되게 렉이 터지겠지만 뭐 재밌을 것 같네요. 성을 올라라. 자 왼쪽 부대 왼쪽으로 와서 성문 파괴하고 오른쪽 너희들은 당연히 오른쪽을 가서 성문 파괴를 시작하라. 센터 목숨을 걸고 올라가라. 야 이건 뭐 안 끝나겠는데 렉 때문에. 저 도탈사 하위부대도 참 장비가 좋음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좋은 걸 주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좋은 장비를 주는 것 같은데. 야 봐요 장비만 해도 이마에 좋아 이마에. 이건 이게 사무라이들이거든요. 어 사무라이들이고 어 야들이 이제 아시가루인가? 야들 사무라이네. 어, 사무라이는 이제 번쩍번쩍하고 왜 이리 사무라이가 많아? 뭐 또 사무라이야? 어 창 사무라이 어 창 사무라이 어 검 뭐냐 궁 사무라이 어 궁 사무라이 이제 검 사무라이 뭐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사무라이 종류별로 다 있네? 우린 일본도 아닌데 뭔 놈의 사무라이가 더 많아? 그리고 아시가루 아시가루 어 민궁 아시가루 그 저 친구들도 전부 다 아시가루. 야 따 성을 넣었는데 하루종일 걸리는구만. 뭐하냐 쏴버려. 갑사가 한 부대라서 위압감이 좀 적구만. 어, 여유있게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빙! 브라살러도 사정거리 되지 않나? 야 이상한 거 나왔다.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가? 어떻게 생각하기는? 불태워버렷! 소리가 좀 작네. 마음에 안 드는구만. 잠시만요. 소리가 왜 이리 작아? 됐어. 갑시다. 야 갑사 400명인가? 어 360명이 갈게 되는데도 엄청나네요. 응? 화살 숫자가 엄청난데?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알파님. 하이 오랜만입니다. 쿵! 자 이제 이 성에 이제 병사들은 얼마나 버틸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입된 병사 갑사 한 부대 어 갑사 한 부대 어, 예. 아리아시가루 3부대 총 2250명이고요 어, 목표는 관문 파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불태우라만 얘기를 했지. 근데 지금 저 성 안의 병사들은 찢고 뽑고 난리 났네요 아주 그냥. 그렇군요. 어서오세요. 이 정도 불 맞으면 불러줘야지. 그렇지. 지금 이 성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BM 조선 어 약 2개 사단 조선군 1개 사단 일본 용병대 1개 사단 정말 끝없이 많이 대기하고 있죠. 무서울 것도 없고 다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지금은 모든 세력과 거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어, 대 BM조선 연합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죠. 어차피 금방 진압될 겁니다. 어, 저런 아들 뭐 한두 번 잡은 게 아니니 금방 진압을 하도록 하죠. 상대편은 지금 도쿠가 3장입니다. 집사정이에요. 그렇군요. 충분한가? 불태워!
호태나 호태고 불태우시고. 역시 야리아 시가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네. 그러면은 준비합시다. 사무라이 준비. 정렬. 여기 열병식 수준이구만. 아. 전 부대 정렬. 많다. 렉이 좀 터지겠지만 다 보낼게요. 사무라이 전 사무라이 돌격. 오른쪽 성벽이 뚫렸으니 알아서 없애도록. 도우한 경기병대 왼쪽으로 돌격. 그리고 마지막 자랑스러운 우리의 정의 살수 부대 진군하라. 이거 당나라 안 나와요? 당나라는 아직 중국은 업데이트가 안 됐더군요. 진군. 조선군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 아 맞다, BM 조선의 시나리오는 윤석열의 20만 병력 양병설이 통과돼서 20만의 병사가 만들어진 상황이지. 그걸 까먹었네요. 역시 이게 바로 전부 다 유성룡의 작품이죠. 유성룡이 만들었고 BM이 실행한 조선군 20만 병력 양병설 2만의 병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끊어짐 현상은 기본입니다. 뭐 가끔 멈출 때도 있는데 뭐 2만 개 오브개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렉이 걸립니다. 갑시다. 아 2입니까? 그렇군요. 부들부들 2잼. 사람들이 거의 다 유성룡이 20만 병력 양병설을 알고 있더라고요. 갑시다. 오브개체 어머냐 2만개요 2만개 아군거만 2만개고 적군 6천개 더하면은 2만 6천개의 병사 하나하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끊깁니다. 끊겨야 정상이고요. 안 끊기면은 컴퓨터가 한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거의 시내 컴퓨터 뭐 그런겁니다. 갑시다. 하... 이건 뭐 그냥 학살이구만. 솔직히 갑사들만 쭉 데리고 와도 이거 충분히 씹어먹는데. 또 전면전을 누가 보여달라고 해서 또 전면전 하고 있어요. 전면전을 쓸데없는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쓸데없는 피해가 너무 많이 생겨요. 병사 한 명도 안 읽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잘 탄다. 들어가자. 정지하면 아닙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분명하게.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지하면 아니에요. 아 병사를 너무 많이 풀었나? 좀 그렇긴 한데 병사를 너무 많이 풀었어. 아 그래요? 300만원짜리 컴퓨터요? 그거 져주세요 방송하기. 장비 지원을 해주신다면 이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뭐 IBM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에 도쿠가하고 전면전을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 정도의 대규모전에서는 여유를 좀 가지고 천천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답이 나오겠죠. 야 살 수가 거의 움직일 수가 없네.
아 그래요? 돈을 좀 모아봐야겠다. 돈을 좀 모아야겠어. 시체. 사람. 이런 전투 장면이 거의 한 지금 26,000개 오브젝트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당연히 렉이 걸릴 수밖에. 아 전면전은 렉 걸려서 못하겠어? 자 아군 조선군 아 조선 일본군 용병대 도착. 성문 뚫었네요. 차우갑사 10부대만 보내서 다시 먹는 것을. 도대체 몇 명이 투입된 거야? 이런 쓸데없는 물량. 아 진짜 좀 과도한 물량이 몰리긴 했네요. 몇 사단이 몇 부대야 도대체. 정지! 렉 걸려가 안되겠다. 정지. 지금 투입된 병사들로만 어떻게 충분하다. 솔직히 투입된 병사들로만 10원 먹고도 남아. 어 사무라이가 2000명인데 이야 또 이제 또 사무라이를 막아보시겠다고. 어? 압도적으로 막고 있네. 진짜 여기 개판이네요. 아, 타고 나는데 여긴 지금 길막혀가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아저씨 비켜요. 저희가 지금 최강인데. 어? 불상이다. 불상잼. 야 이거는 그냥 사람 하나 떨어뜨리면은 이거 찾지도 못하겠는데? 왜 이래 많아 이거? 여기 사람 하나 들어가면 찾지도 못하겠어요. 끝나겠지. 병사 더럽게 많군. 그렇군요. 공수는 다 쌌나? 다 쌌네요. 찾기도 전에 죽을 듯. 야 이건 뭐 총체적 이거 이 정도는 포기해라. 사무라이 정신 무슨 사람한테 치여 죽겠구만. 자 여러분 추석 귀성길 현장입니다. 추석에 많은 분들이 중부고속도로에서 모이면서 심각한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군요. 심각한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야 렉판. 그렇다고 병사를 여기서 줄이면 할 맛이 안 나서 렉이 걸리는데도 병사를 줄이지 않고 하는 중이죠. 와 창바! 저 고슴도시인가? 고슴도시인데 고슴도시? 중국 나오면요 중국도 털어버려야죠. 물론 중국도 털어버려야죠. 살수!
공격 개시. 화살 계속 맞느니 가자. 알아들었나? 헛. 정지하면 아닙니다. 렉 걸린 거 아니고요. 단지 오부길치들이 전상우리가 났을 뿐. 맞다, 이거는 돈을 얼마나 넣어도 이 렉은 풀리지 않아. 지금 이 렉이 왜 걸리냐면은 게임이 렉이 걸린 것도 아니거든요. 이 렉이 왜 걸리냐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이 계산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렉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32비트 게임이다 보니까 야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처리량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렉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컴퓨터에 렉은 전혀 없습니다. CPU도 멀쩡하고요. 게임만 아예 계산을 못해서 필터들이 가만히 있는 걸 뿐. 소리 나죠? 뚫었나? 뚫었구만. 우리 오버렉 오브젝트들이 이제 가득 쌓인대로 가면은 렉이 엄청 걸리죠. 영어땡이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왔다, 이거 시급하겠구만. 왔다, 이거 시급하겠구만. 이야, 여기서 몇 명이나 중앙에 뚫고 들어가나? 더 이상 애들이 개체 연상 처리를 못하네. 하긴 전투가 한 곳에서 터지는 게 아니니까. 전투가 한 곳에 터지면 좀 나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 뒤에 병사들은 그냥 뭐 병풍일 뿐. 역시 저는 이런 대규모전은 렉 보는 맛으로 하는 거죠. 엄청나네. GTX 975로도 렉이 이 정도인데 하위 컴퓨터는 이걸 버텨내지도 못해. 여러분들은 지금 32비트 게임의 한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2비트 게임의 한계를 보고 계십니다. 진짜 맥스까지 올린 거예요. 진짜 이제 64비트로 게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32비트는 이제 한계야. 컴퓨터는 렉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임 자체가 렉이 걸리니 뭔 소리냐. 게임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체 행동 오브젝트의 행동 범위를 넘어갔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3만. 이건 뭐 삼국지도 아니고 중국인가? 64비트면 진짜 빨리빨리 움직일 거예요. 태초에 제게도 이제 제가 윈도우 8이라 갖고 32비트 게임은 교교 지원하고 있어요. 64비트로 하면 되잖아 하는 건 저건 아주 무식한 소리죠. 게임 프로그램 자체가 32비트로 짜지는데 어떻게 64비트로 게임을 플레이합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F자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윈도우 10 뭐냐, 윈도우 8.1 정품 사는 사람은 윈도우 10 그냥 무료로 주던데요. 무료로 업데이트 한다 하면서 막 신청하라 하길래 신청해놨습니다. 윈도우 8.1 사는 사람 정품 유저들은 그 윈도우 10 응모하라는데? 저건 64비트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적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아, 이때까지 게임을 하면서 64비트로 게임을 즐겼다 하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토탈워 시리즈 중에는 이게 제일 그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게 제일 깔끔해요. 쇼건 돌타워가 딱 저희 눈에 알맞춤입니다. 아틸라는 이제 아틸라 시리즈부터는 지원을 합니다. 64비트가. 근데 쇼건 돌타워는 그 이하 버전은 전부 다 32비트예요. 아틸라는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워해머 돌타워가 나오면은 이제 그것도 64비트를 지원하겠죠?
솔직히 지원해줘야 돼. 전쟁이 끝이 안 나요. 이거 한 시간째야. 한 판당 한 시간, 한 판당 한 시간. 이거 아직 못 들어봤어. 야, 저게 진짜 뭐냐, 항모 그 폭격기 한 대 딱 떨어뜨리면 좋겠다 여기. 어? 저기에 폭격 하나 딱 떨어뜨리면 좋겠어. 최고겠는데? 쇼군 돌타워 프로그램 자체가 32위트입니다. 그거 넣었구만. 그거 치없어? 붉은 부대가 간다. 전군 전진하라. 야, 발소리 봐. 발소리, 발소리 봐. 채팅차 음슴채 제재시켜요. 반말 제재시키고요. 뒤에 요자 단아까로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아까 플러스 요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이야 반말 싸그리 조져요. 반말로 시작되면은 이게 그걸 끝은 무조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걸로 뭐냐 잘 돌아가는 집단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BJ가 반말하면은 이 방은 그냥 개판되는 거예요. 진짜 BJ가 여러분들을 하대하거나 뭐 그럴 때는 없죠. 컨셉 빼고 화질이 좀 화질이 좀 쇼군 돌파 이 정도 사양에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대의 컴퓨터가 돌아갈지. 자, 어쨌든 이 전투 언제 끝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만 끝날 기미를 안 보이네요. 현재 약 아군 2만명 적군 6천명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비님 어서오세요. 현재 아군 2만 적군 6천. 그게 하나하나 이제 오브게치 이제 오브객 막혀놓 오브젝트 그래 오브젝트. 한 명당 이제 오브젝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32위트 게임으로는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쇼군들 다오는 지역난이고 저는 북미. 저는 자 참고로 제 지금 그래픽 카드가 GTX 970입니다. 바꾼 지 1년도 안 됐고요. 970인데도 이 정도예요. 아마 다른 방송이 이 정도로 돌리면은 그냥 화질이 녹아내릴걸요. 퍼즐 게임 될 텐데.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게 아니라 그냥 퍼즐 게임 될걸요. 모자이크 퍼즐 게임 갑시다. 어찌됐든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는 모드 뭐냐 치트 모드까지 깔아서 한번 해봤어요. 재밌던데요. 치트 모드를 하면은 러시아하고 이제 그 독일 독일 이제 중부군 중부전선 사령부 그게 두개 연락이 되면서 그 두 개를 이제 쓸 수 있게 돼요. 진짜 멋있던데. 소련군이 좀 탱크가 엄청 세요. 컴퍼니 오브 리어드 2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컴퍼니 오브 리어드 온라인도 했던 사람으로서 컴퍼니 오브 리어드의 팬입니다. 그래서 1, 2 다 있어요. 대체 다 있는데? 못 믿어. 다 있는데 잠시만요. 다 있어요. 저는 다 있습니다. 있더라? 나머지 군사는요? 지금 렉 걸려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렉이 걸려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쓰곤 싶은데 야들이 움직이면 렉이 걸려서
언포리 오버리지 1은 진짜 명작인데 2부터 약간 밸리싱이 안 맞아. 탱크가 10 어? 들러른 강가로 지나가면 탱크가 가라앉아. 미친 거 아닙니까? 어, 탱크 다 뽑아놓고 지역 설정 잘못해가 죽는 게 말이 돼? 야 이거 그냥 다음부터 무조건 갑사로 해결해야겠다. 물량은 답이 없어. 그렇죠. 카메라가 지금 거의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어, 카메라가 지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그저 연산불가. CPU 업그레이드 하면 이거보다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CPU를 제가 바꾸려면은 메인보드를 뜯어내야 돼요. 예, 메인보드부터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아니 카메라는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어, 자연스러운데 야들이 안 움직여요. 어? 아 정지하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곱하기가 플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게 오브젝트 때문에 난리가 나는구만. 여기 언제 뚫렸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몇 명 남았어? 240, 60명? 뭐야 이거? 쇼군 돌타워, 톨타로 쓰리지 문제가 이거예요. 몰리면 답이 없어. 오브젝트들이 겹치면은 게임이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안 겹치게 만들어줘야 돼. 안 겹치게. 겹치면 답 없어요. 슬리비언 PH는 KS 교체해야지. GTA 그 760이요? 용적이 되려나? 적어도 뭐냐 미들타워까지는 만들어줘야지 좀 편하지 않을까요? GTX 970은 진짜 크더라고요. 어, 저도 이제 크기 보고 놀랬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제 이제 케이스가 빅타워인데 어, 지금 제가 이제 빅타워 케이스를 쓰는데 거기인데도 거의 메인보드에 딱 맞아요. 예 거의 가득 차. 거의 가득 찹니다. 저기 속도업 하면은 안 돌아가겠죠. 어, 그건 터지겠죠 그땐. 어, 슬림형에는 못 달린다 싶어요. 그는 근데 태초에 슬림형은 게임용이 아니야. 사무용이야. 그거는 게임용이 아닙니다. 사무용, 사무용. 여러가지 이제 잡무나 이제 학교 컴퓨터 등등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아 프로그램 돌릴 때도 이제 사무, 포토샵, PPT 제작, 그리고 이제 메일 연산 처리, 업무 처리 등등 그럴 때 할 때 슬림형이지 그래픽 작업할 거